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스트림립의 슬라이더 위젯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 위젯 같은 경우에도 위에다가 이제 선언을 하고요. 슬라이더 위젯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슬라이드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마우스로 끌어당길 때 여기가 1, 2, 3,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선택값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 응용 사례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게시판을 만들었을 때도 페이지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뒤에 저희가 다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그 사진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식으로 보여주는 형태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사례를 좀 보고 난 뒤에 응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라이드라고 하는 위젯을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 숫자에서 뒤에 인덱스 값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시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디폴트 밸류 값, 그 다음에 스텝 이렇게 이런 값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0, 그 다음에 최대값은 1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덱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ST라이트라고 해서 선택한 숫자, 요것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넘버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F스트링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선택한 숫자가 이제 넘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응용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하면 7 이렇게 나오죠. 자, 쉽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앞에서 배웠던 그 이미지를 여러 가지를 올렸을 때 거기다 슬라이드를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거할때 이제 그래프 같은 거 그리고 뭐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도구 그 위젯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은 미리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전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에서 요 부분을 저희가 조작을 할, 수정을 할 겁니다. 예, 조작보다는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라이드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코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로 정의를 했고요. 인덱스는 슬라이드를 선택한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파일에 있는 렌스 값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두 개죠. 그래서 이두개 값들을 해서 저희가 인덱스 값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죠. 그럴 때는 만약 5개를 올리면은 0부터 그 다음에 이제 4까지 0, 1, 2, 3, 4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값들은 어떤 거냐면 밸류 값, 이게 기본 값들이 0이죠. 0으로 이제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디스플레이랑 위젯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미지 파일의 인덱스 값이죠. 여기서 선택했던 인덱스 값들을 이미지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제 유즈 컬럼 위즈는 똑같고요. 캡션은 어떤 거냐면은 인덱스 정보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진 올렸던 것들, 그래서 0번째면은 0번째,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그 네임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되어 있는 요 인덱스 정보들 있잖아요. 요것들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것을 이제 응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 파일을 아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세개 파일 실습했던 것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리고 난 뒤에 여기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예제 같은 경우에는 파일들을 지금 이제 저장은 하진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을 하려면은 특정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단지 이제 올렸던 것들 리스트를 바로 뽑아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예제들하고 다시 한번 결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웹 서비스화 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